시선 집중. 세계의 사랑, 세계의 커플. 여기 세계인을 놀라게 한 또 다른 사랑, 또 다른 커플을 모아 Love Topic. 다양한 인종의 나라 미국, 그곳에서 펼쳐진 운명처럼 짜릿한 사랑 이야기 하나. 쓸쓸하게 거리를 걷고 있는 한 여자. 그녀는 무슨 사정이 있는지 지나가는 행인들과 옷깃만 스칠 뻔해도 소스라치게 놀라며 피하는 것이 아닌가. 그녀를 우연처럼 스쳐가는 한 남자. 갑자기 자석에 끌리듯 둘은 마주하게 되고, 생면부지의 이 남녀에겐 놀라운 비밀이 숨겨져 있는데. 예쁘장한 외모에 성격 좋은 하이디. 그녀는 학창시절부터 이름난 킹카였고, 그녀 주위엔 남자가 끊이질 않았다. 하지만 그녀에겐 남모를 비밀이 있었으니. Sorry, it's okay. 하이디는 선천적으로 몸에 전기가 흐르는 특이 체질. 데이트할 때 남자친구가 감정되는 것은 예사였고. 커질수록 전기의 위력은 더욱 강력해지는 것이었다. 사랑에 빠지거나 감정 상태가 변할 때면 그녀 몸 안의 전기는 더욱 강해진다. 이런 기이한 현상을 치료받고 싶어 무수히 병원을 찾았지만 치료는커녕 원인조차 알 수 없었다고 한다. 결국 하이디는 28살이 되도록 연애 한번 제대로 못하고 솔로로 늙어가고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 길에서 우연히 만난 한 남자. 이들은 서로 운명처럼 끌리게 된다. 그녀의 인생에도 과연 사랑이 찾아오는 것일까? 짐 캐리입니다. 놀랍게도 하이디가 우연히 만난 그 남자는 전기를 빨아들이는 또 한 명의 특이 체질 인간이었던 것이다. 몸 밖으로 전기를 발산하는 양극의 여자 하이디, 그리고 전기를 빨아들이는 음극의 남자 루. 둘은 세상에서 단 하나밖에 없는 자신의 짝을 찾게 된 것이다. 두 사람의 희한한 러브스토리가 알려지자 사람들은 그처럼 짜릿한 인연도 없을 거라며 둘을 축복했다고 한다.